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가 말하는 여자의 반전 매력. 여자 반전 매력. 평범한 매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매력적이죠. 약간 베이글스? 오, 남자들도 베이글 있죠. 키동스? 얼굴스 큐티스? 스크래머스? 자, 그래서 결혼정보회사가 호감을 끄는 이성의 반전 매력은?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있는데 한번 4위부터 맞춰볼까요? 그런 거 있지 않을까? 평소에 범벙거리고 서툴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야물 딱 지고 약간 이런 어리버리한데 뭐 요리를 기깔나게 한다든가. 아, 네. 자, 3위, 청순했던 그녀가 놀 땐 파이어. 예를 들면 유치원 선생님이 오리 꽥꽥 이러고 애기들 가르치다가 네. 퇴근하고 딱 같이 클럽 갔는데 네. 오리 꽥! 돼지 꽥! 이렇게? 매력 있다. 어때요? 매력 있어. 클럽에서 잘 노는 여자 하면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난 그래. 엄청 매력 있어 보여. 자, 3위는 뭘까요? 엄청 도도한 느낌이었는데 길 가다가 할아버지를 보는데 도와드린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힐 벗어 던지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힐 뒤로 딱 멋있어. 이렇게 미는. 평소에는 도도한 이미지에 애교가 많죠. 쉽게 못 친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 막 오빠 나 여기 아퐁 이런 느낌. 멋있는 거. 안 아파. 경리 같은 스타일이. 아, 딱 갑자기. 아퐁이래? 진짜 아픈 거지. 음식 가야지, 음식 가야지. 나는 심장외과로 가야 돼. 경민 이제 피부과 가고 시술 받아야지. 심장외과요? 네. 외모는 엄청 세 보이고 막 성격이 막 거칠어 보이는데 음악에 신에서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거야. 보이는 이미지랑 완전 반대인 거야. 내가 진짜 빠졌거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재훈이? 저는 세 보이는 사람이랑 상종을 잘 안 해요. 왜요? 무섭잖아요. 겁이 많으셔가지고. 자, 1위는? 레이걸. 베이걸. 귀여운 외모에 글래머러스한 몸매. 예를 들면? 신민아. 신세경? 김사랑. 쩔어. 김사랑님. 와. 베이글은 못 따라가죠. 귀여운 옷을 입었는데 귀엽지가 않아. 공격적이야. 그런 느낌? 그러면 반대로 여자들이 언제 남자들한테 반전 매력을 느끼는지 아 그거는 좀 더 알 수 있겠다 우리가. 의외의 지적인 모습 보일 때 약간 어리버리 가다가 운전하는데 막 아니면 좀 차 한 방에 팍팍팍 막 어? 아니면 일종 면허 있고 나처럼 이렇게 막 어? 외모와 다른 낮고 멋진 목소리. 그 반전을 잘 주려면 엄청 외소하고 막 목소리가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 이상하지 않아요? 1위 이거 아 이거 엄청 유명한 거 54%입니다 다정한 거? 아 시크한데 작아졌기 생겼는데 다정한 거? 무심함 속에 숨어있는 배려 츤데레 츤데레? 아 무심함 속에 숨어있는 배려예요? 제일 씨 아니에요 제일 씨? 그냥 무심한 거고요 전 진짜 완전 츤데레 아니 기동 씨는 찡찡베레 네. 아 찐데레가 아니고 찡데레? 찡데레 재열님 무심한 척 하는데 가끔 챙겨주는 거 근데 재열님은 뭔가 그걸 노리고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좋지가 않아 나쁜 남자를 좋아하나 봐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지를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고 교육 한번 써먹어가지고 좋아하는 남자를 싹 내 걸로 쟁취해올 수 있는 딱 그런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실실거리시다가 이제 오너 드라이버랍니다. 내일부터 차도녀 컨셉으로 가시면은 야야야! 이상하니까 앞뒤가 안 맞네. 그러지는 말고 플랜을 이거는 단기 플랜 말고 좀 장기 플랜을 짜세요. 이건 브레이크입니다. 촬영 전에 막내 PD가 저희 사장님한테 Hey boys, 땜빵스! 땜빵스 맥고스! 땜빵스 맥고스!